저는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주말 내내 우울했습니다. 네? 이게 국기모독죄가 될까요, 안 될까요? 일견은 국기모독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확실히 나오겠지만은.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, 이 정쟁 때문에 정신 팔고 있는 동안에 태극기가 불타고 있어요. 이러는데도 언론에서는 뭐 국기모독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? 뭐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조사해 봐야지 뭘 알 수 있다? 이런 맥빠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대한민국 태극기를 집회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불태웠는데 이게 국기모독이 안 되면 어떤 경우에 국기모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검경이 철저하게 잘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한 처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. 그렇게 좀 해주세요. 지금 이 사진에 이 당사자가 나타나서 나 이러고 저러고 해서 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어디 도망갔잖아요. 누군지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변명 내용을 언론에서 수사기관에서 미리미리 대신해줄 이유가 없잖아요.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. 태극기를 불태운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이걸 두고도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그게 국가입니까?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검경을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.